과학의 중간계, 다양성의 제왕. 먼저 다음 영상을 보자. 레고의 끝판왕이라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 정도면 거의 아트 수준. 사람들이 왜 레고에 열광하는지 알겠다. 간단한 부품들로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어내다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레고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그 부품 설명서도 훨씬 복잡하다. 레고는 부품에서 바로 완성품이 만들어지지만 우리 세상은 세 단계의 부품을 거쳐 만들어진다. 먼저 기본 입자로 원자를 만든다. 그 원자로 분자를 만들고, 원자와 분자를 재료로 비로소 완성품을 만든다. 이때 기본 입자들의 부품 설명서가 표준 모형. 그림에 보이는 17종의 부품으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원소들의 부품 설명서가 원소 주기율표. 현재까지 118개의 원소가 발견됐다. 그리고 이 118종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분자의 종류는 사실상 엄청 많다. 화학은 주로 이러한 분자들의 사용 설명서다. 자, 이제 크기를 생각해보자. 분자는 얼마나 작을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대략 10의 0승, 즉 1m의 단위다. 더 작은 세계로 내려가보자. 사람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 즉 0.1mm 정도. 대략 사람 머리카락 굵기 정도고, 유글레나와 같은 단세포 동물도 이 정도 크기에 속한다.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를 지나면 이제 현미경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10의 마이너스 5승미터, 미세먼지들의 세상이다. 그 미세먼지와 같은 크기의 세상에 사는 생물이 바로 세균이다. 대략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좀 더 작게 보면 바이러스가 보이기 시작한다. 10의 마이너스 7승,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이다. 이보다 작아지면 이제 본격적인 분자들의 세상. 물론 꽤 큰 분자도 있고 아주 작은 분자도 있어서 크기는 천차만별. 더 작아지면 원자가 보인다. 10의 마이너스 10승 스케일인데 인간이 직접 볼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원자보다 작은 건 작아도 너무 작다. 양성자가 10의 마이너스 15승, 전자와 쿼크는 10의 마이너스 18승. 크기가 없는 점과 같다. 다음에 표를 보자. 물리학과 생물학의 중간에 화학이 있다. 인류의 최대 궁금증. 매우 단순한 것에서 아주 복잡한 것이 어떻게 출현했을까? 매우 단순한 것의 학문이 물리학이라면 아주 복잡한 것의 학문이 생물학이다. 화학은 물리학과 생물학의 중간계, 다양성과 복잡계가 폭발하는 영역이다. 영어에 흥미라는 단어가 있다. 라틴어의 사이와 존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엇의 중간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물질계와 생명계를 이어주는 중간계. 화학은 정말 interesting, 흥미롭다.